조그만 호수. 아, 저기 물오리 같은 것들이 살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 거예요. 겨울이거든요. 겨울 해질녘이에요. 여러분 얼지 않았어요. 자, 저기 물오리들 살고 있어요. 활류수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서 나뭇잎은 없어요. 현재 다 떨어지고요. 저 오늘 이곳에 처음 와봅니다. 대충 있다는 거 알고 차로 일단은 들어왔어요. 이정표 보고 들어왔는데 상세히는 없었고요. 왜 그러냐 했던 바로 그 근처라서 그랬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리로 가면 된다고 해서 왔어요. 아, 밖에 나왔으니까요. 뭐라도 하나 건져서 가야죠. 그래서 영상 만들고 있어요. 풍경이를 저기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도 했네요. 아, 저기 물오리인지 청둥오리인지. 아, 와,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와, 보세요, 보세요. 전에 친구가 거위인지 백조인지 하여튼 막 만지면서 같이 놀면서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보세요. 저기 저렇게 있어요. 저기 조그만 점들 있죠? 저게 다 물새들이에요. 보세요. 아, 날개짓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밖에 나와 있진 않아 봐요. 사냥개들도 지금 사냥개인지 뭐 반려견이겠죠. 주인 같이 이렇게 온거 보니까 개들이 있으니까 물로 다 들어갔어요. 셰퍼드. 와, 풍경 좋아요, 지금. 물 위에 지나가니까 선이 꺼져요. 줄이 꺼져요, 밑선. 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오고 있어요. 콱콱콱콱 하면서 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 얘들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에 그새 조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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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아, 보세요, 보세요.